다음판 경기에서 결정하고 아니 우리 선수들은 토론과 질문을 가리고 조경은 거기 강감원 형님한테 지고 싶지 않고 그러면 퇴장 이후로 힘든 경기를 했지만 그래도 전에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. 선수들은 지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가 상당히 저를 감동시켰고 라운드 끝나고 이제 라운드 연장선에 전혀 상황에서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 기회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 참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. 선수들 상당히 지금 지쳐있고 또 이틀 뒤에 또 포항과 또 경기가 있지만 정리만큼 좋은 이 회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조금 더 잘 주스리고 너무 부진했던 이 1라운드 다 잊어버리고 이제 조금씩 예전에 그런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축구의 기본 요소들을 갖춘 그런 팀으로 조금 만들어가고 싶습니다. 그래서 사실 후반 이 투패 전환 이후에 우리가 상황을 만들었고 남춘희의 퇴장 이후 라인 레디를 하고 전반적인 라인 유지를 하면서 좀 더 공격적으로 크게 이 상대에게 이런 점유율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결국 뭐 연장전 가서 체력이 떨어져서 좀 위험한 상황을 좀 많이 줬는데 그래도 우리 남춘희 선수가 또 볼보라고 생각하고 사실 여러 카드를 하나 가지고 있는 있을 때는 더더욱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본인이 조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항상 이런 선의 경쟁을 통해서 정말 아주 피 말리는 승부를 또 해왔고 또 그런 게 서로의 경쟁력을 쌓아가는 그런 좋은 그런 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예전에 저에게 상당히 이런 따뜻한 어떤 유배의 말과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경쟁력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하지만 정부에서 승부 세계는 정말 냉정하기 때문에 이고 싶었고 선홍 형도 마찬가지지 않나 싶습니다. 조심력 또 뭐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개인 능력 사실은 연병 선수의 그런 개인 스킬 그런 게 좀 위협적이지 않나 싶습니다. 뒷발을 넣으면 거의 그라운드 상태가 안 좋았지만 기회가 되지 않는 그런 수시였지 않나 싶습니다. 원래 이제 비키가 났을 때는 준희가 이제 좀 도맡아서 차고 그랬지만 아마 준희를 마지막으로 했던 건 좀 본인에게 좀 이런 심적 부담을 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조심했습니다. 지금 이제 이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. 한 일주일 부단히 아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뭐 FA컵이라는 대회를 치르게 되면서 좀 리그와 병행을 하다 보니까 선수들도 많이 피곤한 상황에서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을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또 한 명이 없는 상황에서도 선수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도 많이 보여준 것 같고 경기를 좋은 경기를 이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뭐 마지막에는 뭐 넣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고요. 일단은 상훈이가 정말 좋은 세이브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 팀에 그런 기회를 만들어 왔다 생각하고 있고요. 또 그 기회를 살려서 꼭 마무리를 짓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. 첫 번째 실패했을 때는 좀 강하게 차려고 그랬는데 그 땅이 좀 미끄러웠던 게 아무래도 좀 넘어지는 그런 실수가 나오지 않았나. 최대한 저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은 뭐 승패에 관련해서 너무 자책하거나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또 그런 책임감을 뭐 고참인 저부터 시작해서 뭐 주장인 요한이 또 오스마르 그런 선수들이 승패에 대한 그런 책임감을 좀 더 가지고 또 어린 선수들은 또 다음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만 다해주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처음에 이제 PK를 놓쳤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수들도 저한테 이제 또 뭐 또 죽다 살았네 이런 얘기도 막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뭐 기분이 좋았고 그래서 일단은 상훈이가 항상 승부차기에서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상훈이가 막아줄 걸로 그렇게 선수들 믿고 선수들이 자신 있게 차면은 항상 상훈이가 잘 막아줬으니까 그런 믿음들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주말에 또 포항과 경기가 있는데
저희들이 이제 FA컵을 연장까지 치르면서 경기를 치고 리그를 또 임한다면은 그만큼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이 힘든 상황이 될 텐데 그래도 FA컵이지만은 승리를 거둠으로써 선수들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또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또 그런 기쁜 마음들이 좀 회복을 좀 더 빨리 시켜줄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FA컵은 중요한 대회인 것 같고요. 저희들한테도 또 그런 뭐 ACL이나 이런 그런 타이틀도 있고 우승한다면 또 선수들한테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.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더 반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.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경기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